그렇다면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계속해서 송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주민들은 용역 착수 보고회 자리에서 그동안의 불편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 먼저 관광버스 문제입니다. 사실은 관광버스가 너무 매연을 풍기기 때문에 저희가 소나무도 다 죽고 있잖아요. 네. 가이던길에. 잘 알고 있습니다. 네,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지 돼요. 관광버스로 인한 매연과 교통, 안전 문제에 대한 불편 사항을 토로한 겁니다. 보상 없는 규제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. 우리가 한옥을 수십 년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한 부가 가치를 달라는 겁니다. 우리는 네. 무조건 이렇게 제한, 저렇게 제한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네.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주민 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주민 참여형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제가 의제를 정했습니다. 뭔 얘기냐면 주민들께서 다 오셔서 이걸 참여를 하셔야 돼, 계획을 짤 때요. 재정비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 시와 주민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.